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오늘은 여기 안에, 여기 치어통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주인공인데요. 바로 복싱을 하고 치어리더처럼 응원을 하는 굉장히 독특한 개가 들어있어요. 바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휴. 와. 자, 사료를 많이 줬더니 이물질이 좀 많이 껴있는 상태인데요. 친구를 이런 식으로 살짝 건드리게 되면, 오, 자, 보이십니까? 자, 복서 크랩에 걸맞게 앞다리를 권투 글러브처럼 뿅뿅 내미는 모습이에요. 제가 꺼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약 1cm에서 2cm 사이거든요. 가자, 친구야. 미안해, 잠깐만. 자, 짜잔. 작은 푸니컵에 옮겼는데요. 자, 우선은 이게 등갑을 보시자면 굉장히 화려한 발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복싱 크랩, 치어리더 크랩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독특한 이유인데요. 바로 앞다리를 보면 알게 됩니다. 앞다리 두 개 보이시나요? 진짜 살아있는 말미잘입니다. 이 친구들은 처음에 태어나면은 플랑크톤 크기로 태어나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인공사육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하와이부터 인도양까지 굉장히 널리 분포되어 있는 이 친구가 애완용으로 요즘 인기가 많은 해수개인데요. 자연에 있는 말미잘을 떼가지고 이렇게 자기 앞발에 붙이고요. 이 말미잘이 작아지거나 커지면은 하나를 버리거나 반을 쪼개서 양손에 이렇게 권투 글러브처럼 끼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다른 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거나 공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말미잘이 독성이 있는 거 아시죠? 자, 앞에 더듬이 같은 경우에는 작은 플랑크톤이나 미생물을 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냅을 이용해서 먹이를 채취하는 행동이고요. 지금 양 옆다리가 10개 정도가 있어요. 오, 갑자기 친구가 말미잘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폼폼크랩에게 사료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다리로 집어먹을까요? 앞에는 말미잘이 있고 양옆 다리들은 걸으면서 움직일 텐데 과연 어떻게 먹을지 굉장히 궁금하죠? 잡식성이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굉장히 오래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먹이가 떨어지는 거를 알아서 먹는다고 하는데, 오! 도망갔어요. 제 생각인데 핀셋이랑 먹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먹이를 살짝 한번 떨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근데 보셨어요 여러분들? 살짝 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캐치해서 먹는 듯한 순간 사라지는 마법을 봤습니다. 자, 저번에 멘티스 시림프랑 넣었던 말똥 성게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전복과 다르게 성게는 굉장히 잘 익고요. 지금 촉수를 내뿜어서 미생물들이나 이런 걸 걸러서 먹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동을 굉장히 조금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 보세요. 왼쪽으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돌멩이들이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자, 더 독특한 거는 여기 보이십니까? 굉장히 독특한 불가사리가 한 마리가 번식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정체불명의 외계 생물체가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우와, 저거 뭐냐? 우와, 사람이 걷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한 친구가 한 마리가 있어요. 약간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슝슝슝 움직이는데 꽤나 빠릅니다. 자, 폼폼크랩 친구가 먹성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확실히 먹는 둥 마는 둥 그런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친강성 사료를 한번 줘봤습니다. 어? 설마 이 사료를 냄새를 맡고 가는 건가요? 근데 보면 볼수록 손에 쥐고 있는 말미잘은 굉장히 앙증맞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 땅에 두고 한쪽 팔에 있는 거를 나눠서 찢어서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신기하죠? 이 친구에게 살짝 핀셋을 갖다 대보도록 할게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쇼쇼쇼. 오? 오오오.
저 먹이를 갑자기? 어? 저렇게 갑자기 들고 먹는 건가요? 아, 말미잘로는 앞에를 경계를 하고 앞에 있는 두 쌍의 다리로 붙잡고 갑자기 먹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야, 그런데 말미잘은 방어태세로 쓰는 거니 뭐니? 우리 폼폼크랩 친구가 응원단장으로서 응원을 할 마음이 없나 봅니다. 굉장히 이쁜 말미잘을 가지고 있는데 춤을 추는 모습을 못 봐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제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신기한 해수생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